오경민! 오경민! 전에 무슨 일 있나? 항상 침착하던 녀석이 오늘따라 왜 그렇게 허둥대나? 자네들도 잘 알았겠지. 북산에서 주의해야 될 선수는 최치수와 서태웅이네. 특히 서태웅을 철저하게 마크해야 돼. 경민인 10번뿐만이 아니고 서태웅도 마크하도록.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. 전력을 다해 뛰어! 경민! 루즈볼! 저희 농구부가 꼭 배웠으면 했던 것이 그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. 저희 팀 중에도 특히 경민이가 전국대회에 나가야 한다는 집념이 가장 강하죠. 하지만 마음만 앞선 탓인지 욕심을 버리고 게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럼 전국대 예선에서 뵙죠.